조선 3대 정원의 하나이자 가사문학의 정수라고 평가받고 있죠. 조선 초기 양산보가 지은 정원인 담양 소세원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500년 전 당시로 돌아가 양산보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고우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관람객 가족이 소세원으로 들어섭니다.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소세처사 양산보. 소세원을 함께 걸으며 건물과 계단, 돌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돌담 깔린 작은 오솔길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위태롭게 거슬러 온다는 데서 석경반이라는 제형이 48형 속에도 들어있죠. 참가자들은 양산보가 살았던 조선 초기 의복을 입고 걷거나 바위에 걸터 앉아보기도 하며 소세원 48형 속 풍경의 하나가 됩니다. 관람객들이 맛보는 음식과 그릇 또한 양산보의 선비 정신을 살린 상차림입니다. 그냥 소세원 왔을 때는 그냥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뭐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분장도 하고 조선시대 의복도 입으니까 실제로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 된 것 같이 느낌이 들고요. 소세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역사와 철학들의 전문가들이 양산보 역할을 맡아 각 분야의 관점에서 소세원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런 이름들이 이거 곳곳에 경물들 이름들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낱말로 만들어서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쉽게 전달해달라는.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체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소세처사 양산보와 함께하는 이번 조선시대로의 여행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KBC 고울입니다.